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 목소리가 한 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더 안 좋아졌네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도 제 목소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도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 그렇게 조용하던 호주의 코로나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멜번에서 폭발적으로 코비드-19 지역 감염자 수가 증가한 건데요. 25일 지난 화요일엔 4명이 지역 감염으로 보고되더니 26일에는 10명이, 27일에는 26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한 명은 집중 치료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른바 인도 변이로 전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어디에서 호주로 이렇게 들어온 걸까요? 호주 정부는 해외에서 귀국한 여행객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8일 금요일에는 4명이, 오늘 또 5명이 늘어서 총 3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 사례는 가정과 스트레튼 파이너스 직장과 또 휘틀시의 캐주얼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빅토리아의 최고 보건 책임자 브래서튼 교수는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정부는 28일 금요일부터 6월 3일 목요일 11시 59분까지 7일 동안 록다운에 들어간다고 27일 급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염은 휘틀시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됐는데요. 멜번 광역시는 물론 빅토리아주까지 락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인 제임스 멜로 주총리의 직무대행은 28일부터 빅토리아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목적으로 집 반경 5km 내로 외출할 수 있고요. 간병과 운동, 승인된 작업과 교육,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한 외출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은 가구당 한 사람만으로 제한이 되고요. 안면 마스크는 실내외 어디에서나 착용해야 합니다. 친밀한 파트너 방문은 허용이 되지만 개인과 공개 모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스토랑과 펍,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하고요. 테이크아웃은 허용됩니다. 슈퍼마켓과 주유소, 은행과 상점과 약국 같은 필수 소매점은 계속 문을 연다고 하네요. 상점은 문을 닫아야 하고요. 클릭앤콜렉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육원과 유치원은 이전 폐쇄 조치에 따라 계속 운영이 되고요. 승인된 스포츠 이벤트는 군중이 없이 진행되고요. 취약한 아동과 승인된 근로자들은 이분들은 제외하고 학교는 문 닫고 원격 학습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커뮤니티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장소는 폐쇄됩니다. 방문객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노인 케어 시설 방문이 금지가 됩니다. 병원 방문에도 제한이 있을 거고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은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은 최대 10명과 식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진행할 수 있고요. 최대 5명으로 방송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 활동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주민들은 휴가용 주택으로 여행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모든 응급수술을 포함해 최고 범죄 선택수술이 계획대로 계속되고요. 일반적인 선택수술은 일시 중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선은 계속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빅토리아 주정부는 주정부가 네 번째로 폐쇄를 겪으면서 영향을 받은 기업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이런 락다운 소식으로 빅토리아 생필품 매장에서 사재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빅토리아주는 금요일 오전부터 40세에서 49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빅토리아 주민들은 화이자 백신을 또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백신 접종은 외출이 허용되는 이유 중 하나로 멜리노는 가급적이면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현재 약 80개의 공공장소를 포함해 급증하는 클러스터와 연결된 150개의 노출 사이트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 감염자 중 2명이 AFL 경기를 관람하면서 1차 및 2차 접촉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8일과 19일 감염된 상태에서 증상 없이 대형식품 유통센터를 다니며 일한 사람이 또 알려져서요.
감염 확산에 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양성 확진자는 5월 23일 일요일 오후 6시 15분에서 9시 43분 사이에 모르디 알록의 스포츠 글로브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빅토리아 보건부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필이면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 정말 걱정스럽네요. 빅토리아주가 락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서우주를 비롯한 다른 주들이 보더를 닫기 시작했는데요. 퀸즐랜드주와 서우주는 빅토리아주와 하드보더를 선언했고요. 타스메니아와 노던 테리토리는 그레이터 멜번을 바이러스 핫스팟으로 지정했습니다. 우선 퀸즐랜드주는 오늘 오전 1시부터요. 빅토리아에서 도착하거나 5월 13일부터 빅토리아를 여행한 퀸즐랜드 주민들은 호텔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퀸즐랜드 이외의 주민들은 유효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보더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도로 국경에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한편 NSW주는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빅토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집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에서 온 여행자는 필수 물품 구입과 의료, 간병인, 야외 운동과 필수 업무 또는 교육을 위해서만 외출이 허락됩니다. NSW주 총리는 보도가 열려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빅토리아주와의 트래블 버블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백신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연방정부가 모든 호주인은 크리스마스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호주인이 2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양으로 충분한 양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매주 화이자 200만 접종분을 약속했는데요. 6월 말부터 450만 개의 백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분기에 700만 개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은 그동안 혈전이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으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국경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약 80에서 85%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이 호주군에게 보낸 조롱에 관한 소식입니다. 호주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미국과 프랑스, 일본과 함께 연합군사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이 호주를 정면으로 겨냥해 조롱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송중핑은 환구시보의 논평에서 이 네 나라의 연합훈련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으며 특히 호주는 중국의 적수가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만약 호주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호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호주는 중국이 호주 땅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는 환구시보의 사설에 대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일주일 만에 이 같은 글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도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됐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동안 호주의 진상규명 요청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중국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물가 소식에 관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오르고 있지 않지만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생필품 가격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6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유소비재나 재량소비재는 3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에서 3%인데요. 사치품과 기호품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전체 지출의 59%를 생필품에 쓰고 있는데요. 교육과 보건, 주택 부문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미와 문화생활, 가구, 생활용품, 서비스 등은 15년 동안 10% 올랐습니다. 반면 통신비는 2005년 이후 1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생필품 가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DVD 행사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진행된 DVD 시드니, 작년엔 안타깝게 코비드19 때문에 취소가 됐었는데요. 올해엔 불을 밝힐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에는 8월 6일부터 10주 동안 서큘러 키와 더 록스, 바람가루, 달링 하버와 루나파크 시드니 등 5개 장소에 200개 이상의 행사로 다시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19개국에 129명의 라이트 아티스트가 출연해서 거리 예술부터 하늘 높이 떠오른 조명과 심지어 수상 조명까지 산책까지 시드니의 상징적인 DVD 페스티벌의 공식 라인업이 호주 원주민 문화로 축제의 귀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네요. 또한 LED 스크린으로 젊은 원주민 무용수와 예술가들이 원주민 언어에 대한 관객의 지식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9년 행사에는 240만 명의 참석자가 1억 7,200만 달러의 경제적 수요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번엔 우럴스제품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임신한 한 여성이 우럴스에서 글루틴 프리 바나나 브레드를 구입했는데요. 그 제품에서 커다란 바퀴벌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여성분은 바나나 브랜드의 일부를 이미 먹었다라고 하네요. 그 후 구토를 세 번이나 했고요. 우럴스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이 물건을 구입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잊혀지려 하면은 또 다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입니다. 요즘 집값 상승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런데 이 집값 상승률이 급여 상승률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을 수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부동산이 답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요. 한 경제 분석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분기의 급여 상승률이 0.6%였던 반면에 집값은 이미 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2%나 상승했고요. 일부 도시는 한 해 동안 15%에서 20%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올해 집값 상승률이 급여 상승률보다 약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첫집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벌써 상당수의 중간 소득층들이 첫집 장만을 포기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쭉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날씨부터 한번 볼까요? 시드니 너무 추워요. 바람이 정말 세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정말 바람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제게 기운을 더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요. 이 날씨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래서 날씨를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18도, 최저 기온이 11도 이제 기록을 하겠네요. 오늘 최고 기온이 17도거든요. 그러니까 1도 정도 올라가겠네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네요. 예, 목요일까지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20도를 보이다가 목요일까지 21도 올라가겠고요.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서 온도가 떨어지겠네요. 19일에는 19도 최고 기온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요, 오늘이 그래도 가장 높고요.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그러다가 목요일 비 오면서 온도가 내려갈 것 같지만 최저 기온은 오히려 올라가네요.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함께 같이 보실까요? 다른 지역. 그래서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캔버라. 캔버라는 이렇게 뭔가 눈 오는 건가요? 이런 기상 예보가 떴네요. 최고 기온은 14도,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2도네요. 영하 2도인데요. 그 전체 주 중에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없는데 캔버라만 유일하게도 내려가겠네요. 캔버라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따뜻하게 옷 단단히 하고 외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보시면요. 브리즈번. 최고 기온 22도고요. 구름 끼고 맑은 날씨 보이겠네요. 이렇게 구름 끼고 맑은 날씨가 다윈에서도 있고요. 멜번과 호바트에서도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최고 기온
다윈 역시 31도로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멜번과 호바트는 14도에서 13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애들레이드는 맑겠네요. 예, 최고 기온 18도 기록하겠고요. 퍼스는 비 오고 구름 끼는 날씨, 번개까지 치는 날씨가 이어지겠네요. 최고 기온 21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낫는 걸까요? 예, 목만 지금 기침하면서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예,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다음 주에는 좋은 목소리 한번 기대해 볼까요? 예, 잘 관리해서요. 한번 열심히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중간중간에 뭐 소식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a!